안녕하세요.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하게 된 이득규입니다. 발표 시간 10분에서 15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깨우쳤던 거 위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제가 연립 문제를 하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좀 작성을 했고, 이 부분도 다음 그 뒤에 있는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는 제가 참여했던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총 참여했던 거를 보니까 총 46회 정도를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질문한 게 15회 정도가 됐고, 답변, 수정, 파이널라이즈 하는 게 31회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3장에서는 제가 본 강좌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성찰했는지를 좀 작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본 강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점이 있다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학습 활동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었고, 다른 학우들의 생각에 제 생각을 더하여 개념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챕터 4장인데요. 제가 열린 문제나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어졌던 개념 중 하나인 헤지팝이 있는데, 헤지팝은 우선 연립방정식 XB의 확장열을 RRF를 통해서 유일한 해인지, 무수히 많은 해인지,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이런 특정 행이 이런 형태를 가진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제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깨우쳤던 부분이고, 여기 결과를 보시면 0001이기 때문에 이 행렬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가 유일한 경우는 확장행렬을 RRF로 변환했을 때 위와 같이 모순이 없고, 행렬의 랭크가 미수일 수와 같을 경우 해가 유일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RRF를 구했고, 행렬 A의 랭크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렬 A의 해가 유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는 위와 같이 확장인 RRF로 변했을 때 모순이 없고, 행렬 A의 랭크가 미지수의 수보다 작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A의 확장인열을 RRF로 변환하고, 행렬 A의 랭크와 미지수의 개수를 구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지를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헤지팝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개념도 있었지만, AXB의 헤지팝을 구하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율 연립방정식 AX는 B에, 헤지팝 S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S는 X0 플러스 SH로 표현되고, 여기서 X0는 AXB를 만족하는 특수해이며, SH는 AX0의 헤지팝으로 나타낼 수 헤지팝입니다. 특수해는 solve 명령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AX0의 기저는 AgeWrite 커널 명령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코드를 통해 가지고 특수해와 그리고 기저 벡터들을 더해서 모든 해를 구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열린 문제, 다른 학우분들께서 한 열린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습득한 개념은 최소 최고패 개념인데요. 최소 최고패 같은 경우는 선율 연립 방정식에서 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 최적해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A다 트랜스포스 A의 인버스가 존재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고, 그래서 존재를 하게 되면 AU는 Y의 최소 최적해는 A다 트랜스포스 곱하기 A의 인버스 곱하기 A 다 트랜스포스 곱하기 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아래와 같이 최우최고패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만족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에러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우분들께서는 이런 최소최고패를 그 주식 수익률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도 좀 많은 걸 깨우쳤고 위와 같은 실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SVD인데요. 그 SVD는 이미 m 곱하기 n 크기 행렬 a를 세개 행렬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행렬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u는 n 곱하기 m의 크기의 직교 행렬, 행렬 a의 왼쪽 특이 벡터 갖고 있는 행렬로 행 공간의 직교 기전을 나타냅니다. v는 n 곱하기 n의 크기의 직교 행렬로 행렬 a의 오른쪽 특이 벡터 갖고 있는 행렬로 열 공간의 직교 기전을 나타냅니다. 시그마는 대각선 행렬이고 대각선 오른손을 특이값이라고 하고 a 곱하기 a 다 트랜스포스의 고유값의 양의 제곱근은 a의 특이값이 됩니다. 고유값 분해는 정사각 행렬만 가능하지만 특이값 행렬은 모든 크기 행렬에 대하여 적용 가능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우분께서 진행을 했던 SVD 활용해서 노이즈 제거 부분을 통해서 SVD는 노이즈 제거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거에 따른 실제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득한 개념 네 번째는 극대극소 최대최소 구하는 방법인데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구간 하에서 f의 임계점들을 미분을 통해서 찾고 이 찾은 임계점들과 양끝점에서 f의 값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우분께서 진행했던 열린 문제 중에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가 각각 금융기관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득한 개념 다섯 번째는 경사하강법인데요. 경사하강법은 주로 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고 주어진 함수의 기울기를 따라 함수의 값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최소값에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좀알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우분들께서 진행한 그런 열린 문제를 통해서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비용 효율성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알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학습률 및 초기 근사일을 잘 설정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코드는 제가 추가로 실습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우분들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다변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습득한 개념은 공분산 행렬인데요. 공분산 행렬은 다차원 데이터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데이터의 분산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PCA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용하면 여러 개 확률 변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 식이 표현할 수 있고 특히 각 데이터의 분산과 공분산을 이용해 만드는 공분산 행렬이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제가 그 신용평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런 산점 행렬로 시각화해서 좀 깨닫게 되었고
아, 이를 통해서 공부와 행렬이 각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쓸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PCA도 제가 습득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PCA는 핵심 개념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의 방향을 찾고 원래의 데이터를 회전시키고 새로운 좌표 축을 설정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더 적은 수의 변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은 가장 큰 분산을 가지며 두 번째 주성분은 첫 번째 주성분과 직교하면서 그 다음 큰 분산을 가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은 센터링을 하고 센터링 된 행렬을 SB를 통해 가지고 주성분과 그리고 주성분의 스코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래 예시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차 역전파법을 습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차 역전파법 같은 경우는 신경망의 출력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오차를 네트워크에 가동 출력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이 경사하강법이며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활성 함수 중 하나로 입력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게 되고 경사하강법은 손실 함수의 기록에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데 쓰입니다. 저는 해당 기법을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프로젝트 제안서 같은 경우는 백전 하구 분께서 저번 주에 발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멘트인데요. 파이널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 해제법 같은 경우는 제가 Q&A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를 그가 유일한지 무수히 많은지 그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방법과 AXP의 해제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제곱해 같은 경우는 Q&A를 수행하면서 선형 연립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리고 아래 조건 만족하면 최소 제곱해는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VD 같은 경우는 Q&A를 통해서 SVD를 구하는 방법과 A 곱하기 A 다 트랜스포스의 고유값의 양의 제곱근이 A에 트위크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고 고유값 분해보다 T값 행렬은 모든 극 행렬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강법은 Q&A를 통해서 경사과법은 기울기의 0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며 파라미터인 초계값과 학습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CA는 Q&A를 통해서 센터링 된 행렬을 SBD를 수행하여 주성분과 PC스코어를 확인하고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차 역전파법은 Q&A를 통해 가지고 경사하강법이랑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통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